산타 TV. 오늘은 산타 TV가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가평 연인산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백둔리 탐방로에서 시작해서 소망능선을 타고 연인산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소망능선을 타고 원점 회귀할 거예요. 소망능선으로 가겠습니다. 슝. 오늘도 산타는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아직도 등산을 시작할 때 굉장히 설레어요. 출발. 그러면 오늘 연인산도 출발하겠습니다. 산아,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가평에 위치한 연인산에 왔는데요.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그 연인산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곳 연인산도 백대 명산에 꼽히는 멋진 산이에요. 이 초입의 잣나무 숲이 엄청 또 멋지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인산의 멋진 모습을 많이 담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시죠. 여러분, 이 가평에 잣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초입에 잣나무 숲이 엄청 크고 넓게 우거져 있습니다. 잣나무 숲이 초입에 있으면 그 산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뭔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장소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허젓하게 잣나무 숲길을 살짝 걷다가 육산의 경사로를 가볍게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급경사로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천천히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올라보겠습니다. 이야. 오늘도 산타는 축지법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꽤 진지합니다. 주차장에서 약 30분 정도 올라오니 소망능선 시작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약 30분 정도 만에 이제 소망능선이 시작되는 길로 탁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망능선을 타고 약 2km 구간을 쭉 올라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주차장에서 여기 소망능선이 시작되는 구간까지는 울창한 숲길을 가볍게 쭉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망능선을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산타TV. 저는 지금 계속해서 소망능선을 타고 정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소망능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약간 경사가 가파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게 이 능선의 숲길이 계속 잣나무 숲이에요. 와, 그래서 이 느낌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잣나무 숲이 있는 곳이 특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잣나무 자체가 이 아래쪽에는 가지가 많이 뻗치지 않고 이파리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무가 일자로 위로 쭉쭉쭉쭉 뻗어있고 그 숲의 시야가 탁 트여있습니다. 이파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뭔가 식물들이 우거진 숲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인산 정상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소망능선 시작 딱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경사가 가파라집니다. 오, 이거 연연산도 쉽진 않네요. 그 약간 서리산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부드러운 경사면이긴 하지만 경사가 꽤 가파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 소망능선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소망능선을 다 올랐습니다. 와우, 이제 연인산 정상까지는 800m만 쭉 능선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여러분, 저는 이제 소망능선을 다 올라서 능선길을 타고 연인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상 능선에 딱 올라타서부터는 지금 이런 능선길을 따라서 정상까지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언제나 정상 능선은 너무나 좋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입구에서 해충 기피제 뿌렸잖아요. 와, 근데 이거는 목 위로는 뿌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굴 근처로 이렇게 막 해충들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모자에 조금 뿌렸거든요. 와, 그랬더니 등산하는 내내 이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저를 기피할 뻔했어요. 뭐 정상에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연인산 정상에 도착해서 또 연인산 정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딱을 오르고 있는데요. 어느 산의 정상 동굴이든 깔딱 구간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정말 신기해요. 항상 마지막에 정상은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철쪽이 엄청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우와, 저기 보이세요? 저쪽 능선에 알록달록. 여러분, 저는 방금 연인산 정상에서 촬영을 마치고 이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연인산 정상까지는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정확히 2시간 20분 정도 걸렸어요. 정상 주변에 꽃이 아주 멋지게 피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이 조금 많아서 무서웠습니다. 이제 내려가다가 적당한 장소에서 오늘 간식을 먹고 다시 원점 회귀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면. 여러분은 삼각김밥을 고를 때 참치마요랑 숯불갈비 둘 중에 고민을 하실 때 무엇을 드십니까? 저는
둘 다 먹습니다. 이거는 라면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물이 많이 식어서 면이 안 익네요. 그래도 라면은 맛있습니다. 저는 다시 소망능선으로 하산합니다.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가평에 있는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 연인산에 왔습니다.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이 산타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연인산 코스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일단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부드러운 육산의 경사로를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소망능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경사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약간 숲길, 산책길 정도 되는 구간을 쭉 오르다가 이제 소망능선이 시작되면서부터 육산 특유의 경사로가 시작됩니다. 이 연인산도 전형적인 육산이어서 이 경사로가 험한 구간은 없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경사를 쭉 오르는데 오를수록 점점 경사가 좀 많이 가파라지는 구간이 있어서 생각보다 땀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또 이 연인산에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초입에서부터 펼쳐지는 이 잣나무 숲이 소망능선의 한 중간 지점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잣나무 숲의 특유의 그 울창함과 뭔가 이런 편안한 약간 명상의 느낌? 길게 느끼시면서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망능선을 다 올라가면 살짝 걷다가 정상 바로 아래 아주 짧은 구간에 이제 경사면이 한번 쭉 나와요. 그 경사를 올라가면 연인산 정상이 나오는데 이 연인산 정상은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곳인 만큼 정상석 주변으로 꽃이 아주 멋지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연인산 능선의 모습이 군데군데 이쁜 꽃들이 쫙 피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소망능선을 타고 하산을 거의 다 완료해 가는데요. 주차장까지 다시 원점 회귀하는데 딱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연인산 산행도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금요일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산타TV의 구독자분들이 5,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산타TV를 아끼고 사랑해주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멋진 산을 많이 담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타 드림. 산타TV.